또 새우튀김 같다니. 아니야, 이건 새우튀김이야. 주황색으로만 바꾸잖아? 그럼 바삭바삭 알맞게 익은 새우튀김이야. 꼬리까지 봐봐, 완벽해 이거. 자, 여러분들 오늘의 할 게임 알파카 미연식 게임입니다. 자, 어제부로 예, 한글 패치가 나왔죠? 한글 패치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카즈마? 트랙트랙 잘 칠 것 같은 그런 이름이네. 어, 목소리 좋아. 목소리 굉장한 미소녀필이 납니다. 어? 여자친구 유카리? 여자친구네? 야, 벌써부터 사귀는 거네? 엔딩 다 봤네. 굳이 공략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여자친구인데? 와, 개예뻐. 너무 이쁜 거 아니야? 그런데 유카리, 우리 반은 학교 축제에서 뭘 하기로 했더라? 와, 야, 메이드 카페 이야기 꺼내지 마! 아, 기억의 편린! 제발 메이드 카페 얘기 꺼내지 마. 나 메이드 카페 안 좋은 추억이 있단 말이야. 물론 너가 메이드 카페에서 메이드복을 입는 건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왜 인외지? 아직까진 되게 정상적인 그냥 흔해 빠진 미연시 아닌가? 약간 여기서 뭔가 인해물이 조금 일어날 것 같은데? 유카리의 정체는 알고 보니 그런 거였지. 어, 그런 느낌이야. 눈 개뿔이었죠? 문을 열자 우아하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유카리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허벅지 좋다. 오우, 개인적으로 치마였으면 좋았을걸. 허벅지가 보여야 된다고. 허벅지가, 허벅지가 안 보이잖아요. 허벅지가 저희 카즈마 군도 먹이주자고. 아, 이 CG 이뻐. 아, 천순 미소녀네. 야, 설마 여자친구 알파카한테 뺏기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제 알파카한테 여자친구를 뺏기는 거야. 네토라리 게임이었던 거. 너무 극단적으로 가나? 뭐야, 노래가 갑자기 끊겼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키스야? 기대한다. 팝콘 꺼냈어? 혹시나 내가 알파카になっても 말이라고 하냐? 알파카는 알파카고 너는 너인 거야. 넌 인간으로 쭉 남아. 어딜 변하려고 해. 그런 불안한 말 하지 마라. 너 만약 알파카 되잖아, 너와 나의 관계는 끝이야. 점점 의식이 뚜렷해진다. 아, 여기는 버스 안. 왕국에서 돌아오는 길. 들리는 이 목소리는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자석을 원래대로 되돌리면서 옆자리로 눈을 돌리는데. What the fuck? What is that? What the fuck is that? 뭐야 이 털목소리는? 우발보 아니야? 우발보? 옆자리에 좁은 의자에 얌전히 다리를 접고 앉아있는 그것은 왠지 유카리의 옷을 입은 알파카였다. 야, 잠깐만, 진짜일 줄은 몰랐어! 뭐야 이거? What the fuck? 저기요? 갑자기 분위기 오프닝? 내 골이 아파와. 지금 꾸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너 일어나면 정상일 줄 알았는데. 야, 왜 얼굴이 빨개지는데? 빨개지지 마. 네가 빨개질 게 어디 있다고? 체육 수업이다. 오늘은 여자들은 높이뛰기인가? 유칼이라고 적혀 있는 거지 이거? 아니, 너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너 어떻게 갈아입냐? 이런 엉덩이 부분 털이 튀어나와 있다. 조심성 없긴. 아니, 뭐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점프. 아, 나 이거 너무 웃겨. 이거 분명히 서비스 컷인데. 소시지 같다니. 아니야, 이건 새우튀김이야. 주황색으로만 바꾸잖아? 그럼 바삭바삭 알맞게 익은 새우튀김이야. 꼬리까지 봐봐, 완벽해 이거. 응? 야, 어떻게 연주하는 거야? 야, 정말 재밌는 게임이야. 야, 목이 엄청 기니까 편안하네. 만약에 지금 스킵해서 보신 분들은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는 게, 얘가 히로인이 아닙니다. 얘가 히로인이에요. 공략은 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뭔지 모르겠어 이 게임. 저 유카리 매일 목욕하는 거야? 오늘은 왜? 왜 씻었어? 야, 씨! 야! 야, 손 작작 넘어라! 왜 그래? 왜 몸을 베베 꼬아? 자, 가능하신 분들 입장해주세요. 저는 불가능입니다. 어려워. 아직 너와 나의 거리는 조금 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자신과 타인의 가치관이 너무 다를 때라던가.
전자님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거 너무 고마운데요. 종족이 다르면은 어떻게 하죠? 영장님은 고릴라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함으로 저는 알파카라고 불러요. 영장류가 아니라고! 야 너 뭐 무슨 영화 보게? 언복돈 볼 거야? 콜캅스 볼 거야? 영혼만 보낼게 나도. 이럴 수가. 어벤져스였다니.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야. 알프아카는 뭐야? 이제 나 알파카로 충분하지 않냐? 야 이젠 뭐 유카리 본래 모습 이건 나발이고 그냥 알파카로 충분하지 않냐? 야 굳이 결혼은 안 해도 그냥 이렇게 같이 사는 걸로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뭐가 나는 좀 이해했어. 이게 한평생 가는 것도 아니야. 이런 애완동물과 주인의 관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알파카 따위 얘기 심쿵을 하다니! 어 이런 쟤가 뭐야 이거! 야 이게 묘하다 게임! 게임 굉장히 묘해! 내가 이런 우바이보한테 가슴이 떨릴 줄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이럴 리 없어! 야 이제 메이드복 입은 거야? 돌아보니 메이드복장을 한 유카리가 있었다. 와 선녀다 진짜 너무 이쁘다. 아 너무 귀여워. 이제는 모르겠다. 유카리든 뭐든 그냥 얘로 충분해. 근데 신호자는 메이드복 안 입는 거야? 아 망겜이네요. 뭐야 DLC야? 뭐 결혼식에 뭐 DLC냐? 아, 아주 이거 더럽네. 이거 상술이 아주 제대로잖아 이거. 뭐 너도 DLC 뭐 EA처럼 해야 되냐? 보여줄 수도 있는 거지. 아 뭐야 이거 나 모르겠어. 머릿속이 혼미해진다. 그 녀석 뭐야? 누가 내 여자를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야? 내 여자라기보다는 내 동물이라고 하자. 말은 정정해야지. 내 여자는 아니잖아 솔직히. 분노가 부글부글 치민다. 너 진짜 케이크 16장 안 남았어. 아니 이놈의 그냥 일개 학교에서 운영하는 메이드 카페잖아. 왜 이리 장사가 잘 되는데? 아 무슨 기적의 분식집보다 장사가 잘 돼? 아, 뭘 골라야 될까요?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선택지예요. 아마 이걸 고르면은 최종 엔딩인 것 같아요. 나한테는 유카리가 알파카로 보여! 와, 해냈다! 야, 잘생겼잖아? 야, 유카리가 왜 빠지는지 알겠다! 야, 근데 결혼 엔딩이네? 배드 엔딩이잖아요? 이게 해피 엔딩이 아닐 수도 있어! 결혼하지 마! 결혼하지 마! 오레라모 하야크 안나 가와이 요메상 호시요나 투수 A 투수 B. 다소 축부의 분위기가 아닌 것도 있지만 그 유카리 생일에 벌어졌던 기묘한 사건을 해결한 이래로 이상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끝나고 나니 마치 꿈이라도 꾼 것 같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둘은 결혼을 하게 됐고 저에게 있어서 이 엔딩은 배드 엔딩인 것 같습니다. 이런 행복의 현실을 껴안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리 없잖아. 퍽히 드세요 제발요. 역겹네요 갑자기 게임이. 놀고 있네. 마와 유카리의 미래에 축복이 있기를. 엿드세요 엔딩. 자 여러분들 어떻게 첫 엔딩이 진엔딩을 봤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노세이브로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진엔딩 봐버렸죠? 가능한 사람들이 하면은 더욱더 재밌을 것 같은 게임이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야씨 이거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씨 이거 저주 풀려면은 알파카랑 결국 이게 파이널 퓨처 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가능축으로 변화라는 거 아니야? 이게 씨 뭐 어떡하는 거 나보고. 키스를 해야지 이제 본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약간 개구리 왕자야. 개구리 왕자. 저주를 받았네. 아.
바꿔놓고 또 신라시대로 요. 아우 날 모르겠다 이거 진짜. 푹신푹신한 감쪽에 당황한다. 유카리의 저주가 풀리는 건 나 자신이 유카리와 키스를 하는 것이다. 마음의 준비는 하자. 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잖아. 내가 2대 가능이었다니. 순간 눈부신 빛이 우리를 감쌌다. 와 변했어요. 와 드디어. 야 한계 돌파했다. 유카리 오마이갓 RC대로요.